안녕하세요.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입니다. 겨울비가 내린 후 기온이 뚝 떨어져 더 추워졌습니다.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밤하늘, 쏟아지는 별빛을 보며 꿈을 꾸었던 어린 시절. 밤하늘을 보면 윤동주 시인의 별 헤이는 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사랑한 화가 고우도 밤하늘을 보며 나를 꿈꾸게 하는 밤하늘이라고 태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밤하늘의 매력에 빠져 있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혼의 편지는 고우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그린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태호에게 35짜리 캠퍼스 그림을 작게 스케치하여 동봉한다. 별이 총총한 하늘이 가스등 불빛 아래 밤 풍경을 채색하고 있는 그림이야. 하늘은 녹청색이고 물은 노열 블루, 땅은 엷은 자줏빛이야. 마을은 푸른색과 보라색이고 가스등은 노랗고 반사되어 비치는 빛은 붉은빛이 도는 노란색이야. 드넓은 녹청색 하늘에 반짝이는 초록과 분홍의 북두칠성은 가스등의 거친 황금색과 대조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지. 이 그림은 정말 그리기 어려워서 더 끝까지 완성하고 싶었다. 왼쪽에는 초록색 덤문들이 달린 분홍색 집들, 나무 그늘 아래 있는 작은 집은 내가 매일 저녁 먹으러 가는 식당이란다. 내 친구인 우체부가 두 개의 철교 사이에 있는 왼쪽 골목 끝에 산단다. 얼마 전에 그렸던 밤의 카페는 이 그림에는 없지만 그곳은 식당 왼쪽에 있어. 그럼 이만 1888년 9월 빈센트 형이 온강의 별이 빛나는 밤 빛나는 별빛만큼이나 밤하늘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푸른빛이 도는 하늘에는 금방이라도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 노란 가스등과 묘한 조화를 이루어 시선을 뗄 수 없습니다. 고우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그린 작품이어서일까요? 밤하늘 별빛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행복해하는 그의 환영을 보는 듯합니다.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빈센트 반 고우의 온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